Ja.일단 좀 별로 없잖아요. 사람이 지금 시즌 4까지 다 합해서 2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일단 좀 자랑스럽고 그만큼 알려져 있다는 게. 처음 들어간 팀인데 처음 들어간 팀에서 다섯 명 애들도 다 마음도 잘 맞고 다 잘하고 그게 2등을 하든가 아니면 4강에서 난이소도한테 졌으면은 아 얘네는 월드컵 우승 그런 타이틀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일반 선수가 됐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졌다고 치면. 난 여기 다시 와보니까 좀 조그만한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뭔가가? 저번에 더 큰 것 같은데 우리가 무대 저쪽에 있어서 더 컸던 것 같아 그것도. 사람이 많긴 했지. 다 꽉 찼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와 화나다. 와 이런 데서 게임을 해보다니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는 이런 데서 게임한 건 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긴 게 좋겠지. 게임 시작 전에도 그냥 바로 아 이거 이겼다 그냥 아 나 짱 좋다 기분 막 집중하면 그냥 원래. 사람들 소리 말소리 안 들리고 그냥 우리 팀원 목소리만 들리는데 그냥 차단돼요 거의 게임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팀원 목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벤다 이제 게임 뭔가 좀 이겼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냥 와 Pitwood is an assassin. 플레이는 모르고 그냥 잭 스피커 때 이길 것 같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때. Oh, 좀 우승하고 나서는 체감이 안 되는데 딱 코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우승했구나. 와, 그냥 이렇게. 와. Center. 그래야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거고 이런 인터뷰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뭐 자식이나 아니면 그런 아이가 있으면 12,000명 사람들 앞에서 서봤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막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이럴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는 우승했는데 너는 게임하지 말라고 그날 이긴 것보단 저는 뭐야 그냥 SK 들어가는 자체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. 좀 많이 배움도 받고 거기서 실력을 많이 늘려가지고 뭐 다 저는 정경 코치님 덕분이라 생각을 해요. 저는 많은 도움을 주셨죠. 엄청 제 인생에 코치님도 엄청 열심히 해서 다 이렇게 했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된 거여서 저도 여기에서 우승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SK 들어가서 저도 인생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. 다시 오니까 딱 그거밖에 생각 안 난다. 저기서 T1 했던 거. T1. 이제 꿈이야.